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저희가 왜 전주에 내려왔는지 아직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저를 소개하면, 저는 20년 동안 이명박 고속과 박근혜 탄핵, 양승태 고속 등 적폐들을 향해서 제가 응징 취재를 많이 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서울의 소위 백은종이라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이곳 전주에 내려온 연인이 이렇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대통령 꿈도 꾸기 전 3년 전부터 저희는 윤석열 일가의 비리를 정대택 회장과 낱낱이 폭로하면서 이명수 기자의 7시간 녹취록까지 우리가 공개를 했건만, 대한민국의 집단 이성을 상실한 일부 국민들이 결국 폐로나 윤석열을 선택한 것입니다. 윤석열이 당선된 뒤에 대한민국 이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로서는 윤석열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정말 하늘을 원망하고 통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대로 절망하고 포기할 수 없게 다시 힘을 모아서 윤석열을 응징하기 위해서 우리 삼총사가 힘을 모았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안혜욱 후보, 줄리 태권도 오빠라고 하죠. 안혜욱 후보와 윤석열 일가와 20년째 싸우고 있는 정대택 회장, 세 사람이 나이를 합치면 222살입니다. 222살을 먹은 독수리 삼총사가 아무도 할 수 없는 윤석열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전국을 돌면서 윤석열 취임 후에 저마치 집회를 130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지금도 끌어들여오지 않고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전주울에 대한민국의 유일하게 한 군데 전주울 재보선선거에 출마해서 안혜영 후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윤석열에게 그라큰 타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전주에 와서 보름 만에, 오늘 보름 때입니다. 보름 만에 예,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존경하는 전주울 유권자 여러분,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을 희임파라는 그런 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후보들이 출마했지만 과연 누가 윤석열과 싸워왔는지, 누가 윤석열을 저격하고 있는지, 누가 윤석열 김건희를 폭로하고 있는지 언론들을 찾아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는 안혜욱 후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국회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한동훈의 보라장머리부터 고치겠습니다. 이 시커먼 지점을 보라장머리를 고쳐서 좀 온순하게 만들 자신 있고 말을 안 듣는다면 첫 번째 한동훈 탄핵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 선배의 점을 깨자고 하는 정신병동에서 도망쳐나온 놈 같은 윤석열을 즉각 탄핵을 추진해서 끌어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네, 희한한 요녀 사기꾼 주가 조작범 김건희 특검을 추진해서 빠른 시간 내에 김건희를 깜빡으로 보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많은 후보들이 전주에 대한 공약을 했습니다만은 이번 국회의원 임기는 6개월짜리입니다. 저희가 만일 공약을 한다면 그건 상위 공약이지 지킬 수 없는 공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끌어들여서 대한민국을 안정시키고 전주를 안정시키는 그런 공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저희가 뭘 바라고 이라에 이러고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공안을 지키고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민주주의를 소화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진정성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정말 사심없는 아내의 후보 기호 7번 아내의 후보를 4월 5일에 적극적으로 선택해서 대한민국이 좀 더 나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곡히 아내의 후보의 지지를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